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풀 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자 방송입니다. 자, 오늘 핫키워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핫키워드. 자,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당선입니다. 트럼프 당선. 예, 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재선. 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네. 자, 트럼프 뽑히는 게 한국이랑 뭔 상관일까? 위에 잠깐 저 자막 좀. 됐다. 자, 트럼프 뽑히는 게 한국이랑 뭔 상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한미군, 그리고 동맹국가로서, 예, 이 방위비, 왜 우리 미국 힘을 갖다가 너네가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때더 많이 지불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왜 왔어, 랄프야? 아, 물통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금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상 결과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현재 1조 3,463억 원가량 분담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0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가 지켜주잖아. 미국이 전 세계 패권국인 우리 미국이 너네 지켜주잖아. 근데 처음에 1조 3,463억 원으로 쭉 가는 게 맞아? 경제도 이제 화폐 단위도 아니 화폐도 좀 이제 그 경제가 경기가 올랐는데 좀 올리자. 그래서 거의 지금 7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을 하라. 이 말입니다. 좀 우리나라로서는 좀 암담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somebody를 방어해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나라고 해도 트럼프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전 세계 패권국인 우리 미국이, 미국 자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빈부격차 때문에 힘들고, 여러 문제들 때문에 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좀 많고, 그러고 있는데, 예? 우리부터 좀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거의 뭐 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해준 그 베푼 것들에 대해서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몇 배가량 올리는 겁니까? 이 지금, 예. 1조 3,463억 원에서 6조 9,4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물론 6조 9,400억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좀 그렇죠. 예. 되게 자존심 상해요. 응? 약간 그거예요. 학급에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가장 힘이 센 친구가 있어요. 반에서. 야, 너 저기 뒤에서 자꾸 애들이 건들고 그래? 어?
크림빵 하나만 사주면 내가 애들 너 못 건들게 해줄게. 어? 알겠지? 그래서 크림빵을 사줘요. 자, 여기 크림빵 여기 있어. 맛있네. 야, 니네 얘 건들면 뒤진다. 이 개새끼들아. 나랑 전쟁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야, 크림빵이 좀 질린다. 그리고 너 그동안 지켜준 게 이 정도인데 씨발 피자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켜준 게 있는데, 어? 너 내가 안 지켜주면 너 어떻게 될까? 너 반에서 입지가 아주 위태로울 거야. 어? 제대로 지켜줘? 피자빵 내놔 내일부터. 친구 비용으로 피자빵 지불하기 너무 비싸.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에? 자존심 너무 상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거지 같아요. 에? 위에는 중국 있죠. 오른쪽에는 일본 있죠. 바로 위에는 북한 있죠. 중국 옆엔 또 그 러시아 있죠. 위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리적으로도 거지 같다 이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친구비 납입금이 너무 비싸요 지금. 예, 경기도 오르고 그랬는데 친구 비용을 좀 더 높게 상납 받아야겠다. 어?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어? 씨발 니네 지켜주느라 지금 나도 쉽지 않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방어를 해줘야 되냐 내가? 이런 거니까 되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력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학급에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 자리 바로 뒤에 저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빌런 두 명이 내 뒤에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친구비, 예,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LG 경영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게 주요 리스크는 관세 장벽을 높일 것이다. 예. 그리고 고립주의로 복귀될 것이다. 예. 관세도 더 많이 뜯을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서 친구비 더 높이고, 예?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값을 치르게 해서 여러분들 먹고 살기 좋게끔 제가 미국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로선 참 암담하죠. 이전보다 강도 높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최대 변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타격이 갈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모든 수입 관세는 평균 2.4%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국에 10% 북한산, 중국산은 60%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니네는 애초에 우리랑 결도 안 맞고, 어? 자꾸 눈깔 부라리고 대드니까 내가 사자로서 너 하이에나 너 새끼한테는 앞으로 60% 이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국으로서는 진짜
그냥 뒤지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 그냥 뒤져라 이거예요. 예. 관세 이만큼 뗄 때니까 니네 우리의 그 무엇도 쉽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 60%네 내려면은 가져가려면은 우리나라 거 가져가려면은 진짜 힘이 센 국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랑 다 딜을 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예. 자. 트럼프, 난 전기차 팬이야. 보조금은 폐지할 거야. 무슨 말이냐?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할 것이다. 나는 전기차의 큰 팬이다. 하지만 그 시장은 더 작아야 한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현지에 대규모 합작 공장을 지어온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대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지금 현대차, 기아차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줍니다. 예, 전기차 뽑을 거야? 친환경적이네? 우리가 보조금 좀 보태줄게. 차 4천짜리야? 우리가 500 보탤게. 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줘서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오는 이제 그런 영향들 중에서는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달러 환율도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IMF 때 1달러당 1,700원, 1,8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1,400원 목전까지 왔어요. 예. 진짜 씨발 새끼라고 하기에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이승만 같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양손 들고 환영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게 약간 트럼프의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도 그렇고 뭐 GDP 뭐 높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만큼 좋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긍정적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나라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의외로 러시아입니다. 예. 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우크라이나,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가능성은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나토 분단 독일 나토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가 독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무역 이슈 등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방위비 어? 아, 한심한 남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컨텐츠 도중에 4,444개가 터졌습니다. 예, 저에게는 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이죠. 야, 한국 잠깐 지금 하던 거 끊고 내 말 들어. 바로 말 들어야죠. 예, 바로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친구가 상당히 팬입니다. 로데아 사랑한다. 로데아 사랑한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와 트럼프 외교 정책은 독자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트럼프가 진짜 좀 서운하네요. 예. 좀 서운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에게 해준 게 있는데 해준 게 얼만데 에? 미국 하면은 그냥 형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친구비를 높여야 될까요? 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삥 뜯어가지고 자국민들 좀 먹고 살게 더 좋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새끼한테 뺏어와갖고 어? 우리 집안 살림에 보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덜나는데. 에. 젖 같네요, 진짜. 달러가 지금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진짜 무역 제재랑 뭐 관세. 우리는 무역 제재를 당할 일은 없죠. 근데 관세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시키겠다. 이러면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지금 신나가지고 에? 공장 짓고 있는 이 대기업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어떡해요? 에? 그 미국에서 보조금 제도 때문에 꽤나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그걸 폐지시킨다라는 거는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줄을 텐데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요. 아, 솔직히 이런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조상님들이 조금 너무 무능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조상님들은 뭘 했습니까, 대체? 예? 아. 아, 무능한 조상님들의 이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예,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소국으로서의 이 나약함이 참 예. 아. 그냥 너무 허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자국민 혐오 그리고 뭐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물론 뭐 한글 위대하고 뭐 다 좋고 진짜 뭐 진짜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죠. 근데 요즘 같아서는 좀 그래요. 예. 나라가 뭐 크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세금으로 삥을 너무 뜯어가고 거기다가 이 노인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 같은 느낌이 좀 안 든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국민연금 예.
이거 저까지는 그래도 턱걸이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분들 지금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의문이 좀 들어요. 왜 월급을 받는데 계속 그렇게 삥을 뜯겨야 되는지. 세금을 너무 쳐내잖아요.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뭐합니까? 33%나 떼가는데. 예? 국민들의 이제 서민들의 꿈에다가 세금은 매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뜯는데 이 왜 세금을 뜯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좀 이상한 정책들 그리고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조상들은 뭘 했나 대체. 너무 허벌이었어. 너무 허벌이었어. 그냥 들어와갖고 배 타고 와갖고 여기 한국인가 여기 뭐 아시아인데 어저 키 조그맣고 저 못 사는 애들이 많네. 어. 야 니네 왕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왕이냐? 예. 네 이놈 이런 씨. 바로 총으로 겨냥해버리죠. 발전도 너무 더디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애국심이 흔들린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침략의 허벌이었다 우리나라가. 물론 진짜 이순신 장군님이나 이런 정말 뛰어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이런 위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좀 그런 생각도 좀 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구 온라인 대규모 패치 내역. 예. 미국의 정상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진행할 것이다. 국경 장벽을 설치할 것이고 출생 시민권을 종료할 것이다. 난민 정착 정책 일시 중단.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다. 야, 멕시코 마약 카르텔 소탕하는 거는 진짜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야. 난 이건 진짜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이라고 봐. 얘네들 때려잡으면은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짜 범지구적으로 조금 클린해질 거야. 아, 얘네가 진짜 문제거든. 중국산 상품의 60% 추가 관세 부과. 근데 중국도 진짜 미친 나라인 게 대비를 해놓고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계속 기술 발전시키고 있고 자급자족하려고 하고 있어. 미국이 저 따위로 나온다? 우리도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지금 엄청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땅덩어리 넓지, 사람 많지, 일꾼 많지 하니까 계속 발전시키는 거지. 근데 단기간 내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긴 힘들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것이다. 그럼 미국 기업은 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말자. 소득세 감세. 부자들에게는 진짜 너무 좋은 법안입니다. 법인세율 감세. 진짜 파격적이네요. 공약 자체가.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진짜 강대국이니까 이런 결단 내릴 수 있는 거야. 뭐 중국? 꺼져.
우리 땅 니들이 왜 사? 우리 용토인데 꺼져. 니넨 살 돈 가져왔잖아요. 응, 꺼져. 이거지. 이게 진짜 강대국으로서 할 수 있는 품격이랄까? 기업 구제 금융 금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세계 보건 기구 탈퇴.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예. 교육부 폐지.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진 않겠죠.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한국 서버는 친구비에 대한 내용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패치 때 뵙겠습니다. 예. 참, 미국이 친구비로 삥 뜯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예.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민주당을 응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오슈 핫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광고 갤럭시를 씁니다 논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이상한 광고, 짜치는 광고, 가뜩이나 주가도 꼬꾸라져 있는 이 상황에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뭐죠? 광고를 보시죠. 그냥 영상 좀 주세요. 갤럭시를 쓰는 게 왜?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쓸 수 있죠. 예, 쓸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나 요즘 패션을 진짜 못 쫓아가겠어. 저는 좀 유행 안 하는 게 뭔지를 찾아다녔던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유행이 아니어서 시대에 맞서 지금 내가 소화하면 되는 거. 내가 그게 좋으면 그거 한다. 내가 좋은 거 한다. 진짜로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오, 이거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네? 알지. 아무도 못 찾는 거 내가 진짜 잘 찾는 거.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이게 왜? 뭐가 문제지? 댓글 땅 높으신 분들 좋아하는 스타일 유명 연예인들 나옴 가는 귀에 잘 들리지도 않는 뽕짝 스타일 사운드 우리 갤럭시 킹왕 짱짱맨 스타일 감성 그 높으신 분들 계약 연장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나는 유행을 잘 못 따라가겠더라 그래서 유행이 뒤처지는 갤럭시를 선택하겠어 광고팀 정신 나갔냐? 광고 메시지부터 글러먹었다 갤럭시를 트렌드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 유행을 쫓지 않은 힙스터 픽으로 만들 생각을 함 결국 소수만 쓰게 된다는 거임?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 쓰는 새끼들이 한 줌단 아니에요? 난 광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이런 일개 네티즌 한 줌단들이 댓글로 뭐라고 뭐라고 해봤자 그게 뭐 판매량이 크게 영향이 가겠습니까? 예, 그냥 선동하는 것 같은데 뭘 보라고? 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이 광고에. 공효진 도훈, 빠니보틀, 고민씨, 김예지, 박보영 아 이제 좀 하나 둘 셋 야는 떠나서 이러 진짜 개짜치긴 한다 씨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쓴다 그래서 생각 없이 쓰겠냐 아 물론 당연히
그냥 광고라는 게 그래요. 광고라는 게 유명한 사람이 쓰면 나도 쓰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쓰게끔 하려고 광고 모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광고판이 다 연예인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고, 그 시대에 핫한 사람들을 갖다가 쓰고 있고, 당연한 광고 자연의 섭리 같은 거야. 근데 이 스마트폰만큼은 뭔가 기능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우리 폰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뭔가 좀 뭐 아이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광고를 정말 감성적으로 잘 만드는 어떤 그런 광고 이제 디렉터를 제대로 고용을 해가지고 영상미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씨발놈의 뭔 공효진이니 빠니보틀이니 고민신이 뭐 이런 연예인들이 이 갤럭시 쓴다 그럼 어쩌라고. 빠니보틀이 갤럭시 쓰는 거랑 내가 갤럭시를 살려고 하는 그 구매 욕구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 빠니보틀이 쓴다 그래서 그냥 쓰는구나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빠니보틀이, 그 빠니보틀도 잘못됐어. 빠니보틀이 쓴다 그래서 쓰고 싶냐고. 아니야. 빠니보틀은 그냥 유튜버이고, 그냥 여행 유튜버로서의 그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그런 그 인플루언서 같은 그냥 정말 그 유튜버일 뿐이지. 뭔 지금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 나열해놓고. 뭐야, 그리고 짜치게. 고민신은 뭐야, 고민신은. BTS나, 아싸리 진짜. 정말 핫하고. 외국 사람들도 알만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갤럭시를 안 쓰잖아. 이 광고는 진짜 좀 빙신 같긴 하다. 약간 NC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비약이 심했나? 게임 회사 약간 좀 NC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 이러니까 주가가 좆박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연관지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 광고는 진짜 병신 같네요. 짱구야? 야! 하나, 둘, 셋, 야! 천방지축 어리중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미쳐버리겠다 진짜. 연예인들이 아이폰 쓰는 거 긁혀서 만든 광고 같다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나오잖아. 자기들만의 특별한 강점을 보여줘야지. 연예인이 있으면 뭐 어쩌라고. 갤럭시 유저들이 갤럭시 꾸준히 쓰는 이유일까. 이거 약간 좀 유저기만 같아.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너무 비하기 심한가? 내가 너무 좀 냉소적인가? 갤럭시 쓰는 사람들 수준이 이렇다라는 것 같아. 마치. 어때? 이 사람들 쓰는데 쓰지 않을래? 이런 느낌이야. 진짜 갤럭시 기능이나 이런 걸 좋아서 쓰는 사람들은 뭐냐고 대체. 야 이거 봐, 공효진도 쓰고 도훈도 쓰고 이 사람들 다 쓰잖아. 너네도 갤럭시 써. 약간 모바일 시장 말기에 LG 보는 것 같네. 삼성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었는데 진짜 망하나?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댓글이네. 빠니보틀이 쓴다 그러면 1020 아무도 안 쓸 듯. 빠니보틀 누가 봐도 자기 관리 못한 전형적인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 그지? 약간 좀 그 좀 빠니보틀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
이딴 게 한국 이익이요? 아, 이게 씨발 진짜 욕하기 싫은데 평생 갤럭시만 써왔고 앞으로도 굳이 바꿀 생각 없는 30대 남자인데 진짜 일단 병신 같은 광고 보면 정떨어져 쓰기 싫어진다. 마케팅 애들 손절해라 제발. 급여가 아깝다. 안타깝다 그냥. 약간 이런 것들에 긁혀서 만든 광고일 수도 있어요. 뭔데? 맨 밑에 드리는 그. 그러니까 삼성 마케팅 부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 인서울 나왔고 4년제에다가 꽤나 좀 삼성이 유행시킨 한국 전용 문화. 제니야? 갤럭시 모델이었던 제니도 계약이 끝나자 아이폰을 사용해 찍을 셀카를 자신의 SNS. 삼성 광고 모델들 계약 끝나면 바로 아이폰 쓴다. 협찬이 끝나자 칼같이 아이폰 자랑했던 보이넥스트 도어에 보이넥스 도어에게 삼성전자 직원이 쓴 글. 같은 직장인으로서 공감이 많이 된다. 나라도 서운할 것 같다. 협찬을 받았던 아이돌 보이넥스트 도어. 갤럭시 쓸 때는 온갖 칭찬하다가 아이폰 쓰니 바로 매국노 취급당한다. 아, 언플한다 이거야? 아재폰 탈출 공들였는데 돌변. 삼성전자 부글부글.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이게 나라냐? 아니 근데 광고는 당연히 아이고 그 갤럭시를 평생 쓸 만큼의 그 광고료를 지급을 했어? 아니잖아. 계약 기간 동안 써야죠. 그리고 쓰고 싶게 만들면 되는 건데 쓰고 싶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 말로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고 그러겠지만 정말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 뛰어나신 이 갤럭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인 거 알겠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광고 모델이 평생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바꾸는 건 당연히 계약금 다 받았고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너 같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싸가지 없긴 하네. 싸가지 없긴 하다. 계약 기간 끝나니까 싸가지 없게 바로 아이폰으로 바꾼다는 건 상당히 싸가지 없는 행동이긴 해. 싸가지 없는 것들. 자, 아무튼 뭐 이 광고는 굉장히 짜치네요. 예, 거지 같네요 광고 진짜. 4년제 대학 나온 새끼들이 이 정도밖에 못 만드나? NC소프트야 뭐야? 줘봐봐. 그래 아이폰 광고 한번 비교해서 보자. 영도로 도착했대요. 영도로? 네. 볼게요.
둘, 셋, 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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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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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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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영상에서 청국장 냄새 난다. 어, 진짜 이걸 공식 팀이 맞 공식이야? 공식이라는 거야? 어. 존나 시달려겠지. 연예인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데 무당꾼 이미지인 갤럭시 쓰기 존나게 시킬 찍는데 계약은 있으니 계약 끝나자마자 순절하는 거지. 둘, 셋, 야! 운동성이긴 하네요. 노린 똥럭시 인정합니다. 예. 아, 똥럭시 인정할게. 어, 이 똥럭시 맞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폴드4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똥럭시 인정하겠습니다. 똥럭시. 예. 넘어가겠습니다. 에.